온갖 갈등과 어려움 끝에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만 또다시 논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명한 특위 부위원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자료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갖다줘 세금 도둑 논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은 아예 설립 준비단을 해체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차기환, 고영주 씨 등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때 예견됐던 일입니다만 과연 새누리당이 세월호 조사를 하자는 건지 방해하겠다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도 크게 준비되고 있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이 발언의 근거를 묻자 김재원 의원실은 문건 하나를 배포합니다. 조사위 설립 준비단 명의로 된 이 문건에는 125명의 인력과 직제, 241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수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 준비단은 해당 문건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단은 상임위원회 올리면 좌측 상단에 그런데 뭐 상임위원회 메타회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문건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41억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이 조사위에 파견돼 있는 해양수산부 서기관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김재원 의원에게 직접 들고 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과 협의 없이 혼자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처음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를 저기 김재원 의원실에 직접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이었나요? 보자. 다음에 얘기하시죠. 아니 어떤 취지로 그렇게 좀 하신 거였는지 이게 아마 공식 문건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또 따라오실래나? 취재 내용을 근거로 계속 추궁하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돼요. 실무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김재원 그분이 저기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길래 네. 그거 저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조 부위원장이 이 사안을 왜 김재원 의원과 협의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조사위 준비단은 지금까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인력 규모와 직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와 운영위 소속이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 부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실에 조사위 내부 자료를 넘긴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재원 의원의 16일 세금 도둑 발언을 문건 내용과 비교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는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 4급을 2명, 4급을 15명, 4급에서 5급을 2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또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김재원 의원이 해당 문건을 직접 보고 읽었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오전 9시. 조 부위원장이 문건을 들고 김 의원을 찾아갈 시각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이미 보고받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문제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 역시 김재원 의원실의 요구로 조대환 부위원장과 해수부 파견 직원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그 전에 먼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한 번 이상은.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그대로 그냥 뭐 전해드렸던 것 같은 것 기억은. 그 요청은 일단 의원님 쪽에서 하신 거네요. 그 관련 자료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김재원 의원은 조대환 부위원장 등을 통해 세월호 조사위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흔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위원은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9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위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유방입니다. 김재원 의원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황전원 조사위원. 현행 세월호 조사위의 설립 준비단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불법 유령 조직이므로 적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호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일베 게시판 글을 퍼날랐던 차기환 조사위원. 일반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설립 준비단 위원들 갖다가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떻게 이걸 뽑아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내가? 저기요. 내가 자문위원입니까? 예. 저기 좀 됐고요. 저기. 예, 아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랑 경감 말씀만 해보세요. 저는 예.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조사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설립 준비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공유되면서 이들의 황당한 요구는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대환 부위원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논의 진행 상황을 전화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추진단 해체 건이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말씀 드릴 수 없어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공식 출범하지도 않은 세월호 조사위를 흔드는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김재원 의원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김재원 의원이 작성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대외비 공문. 야당이 제시한 특별법안은 유족 보상과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문화일보 하단 광고에 이 내용이 요약돼 실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에 대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매도됐고 SNS와 전단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습니다. 광고주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로 드러났고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연합이 그러면 돈이 어딨냐? 네. 응? 돈이 어딨냐?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문화일보랑 새누리당이. 그래갖고 이완구 대표가 이 광고 누가 시켰냐고 막 화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김영호 씨에 대한 마타도어성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언론을 향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별법 제정이 이제 11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인양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위 조사 위원단을 꾸리는데 뭐 125명 정도 예상을 하니까 뭐 세금 도둑이라고 말도 했었고 막 너무 세금을 막대하게 써 간다는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데 이게 다 국민들 현혹시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사위원 17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 조사위의 공식 활동이 언제부터 가능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